아, 이거 트러블 나는 분들이나 유분이 좀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 쓰잖아요? 피부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밸런스 안 맞아서 건조한데 막 겉에만 트러블 나는 분들 있죠? 이런 거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조금 피부 장벽이 무너지신 분들이 사용했을 때 피부 장벽을 좀 다시 쌓아줘서 딱 처음에 쓰고 한 일주일만 쓰잖아요? 피부가 좀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시호입니다.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우리 시호 선생님 잘 돼가요? 아유. 다행이네. 우리 막 댓글 달려. 힘 좀 빠지고 있다고. 아 진짜요? 힘 좀 실어주세요. 시호 선생님 힘 좀 빡빡 실어주세요. 아니 또 이제 우리가 오랜만인가? 오랜만에 그런 광고가 들어와요. 아 와우. 와우. 광고는 광고라고 얘기해야지. 그게 요즘 트렌드 아니야?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아, 그리고 광고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 핫하다. 근데 이게 핫한 제품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사실 아는 분들은 아는 이미 히트 제품이기도 하고 핫한 제품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 나간 제품이어서 그래서 저희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시죠? 저희가 많이 써보고 좋은 것들만 하는 거. 어땠어요? 저는 일단 저는 트러블 걸스였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좋았어요. 일단 뭐가 나지 않고 왜냐면 저는 아직도 뭘 좀 잘못 쓰면 많이 나는 편인데 뭐가 나지 않고 피부 진정이 되는 느낌이 들고 이 크림을 바르고 나서 베이스를 했을 때 뭔가 베이스가 너무 밀리거나 너무 리치하거나 너무 막 다크닝이 오거나 하지 않고 되게 산뜻하게 잘 베이스가 먹고 이런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썼어? 저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썼었어요. 두 개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힘창콩 세럼이었는데 저는 원래 세럼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럼을 한 두 번 정도 바르고 이제 크림을 발랐는데 이 크림도 되게 산뜻한 제형이었고 그리고 이게 판테놀이랑 어린쑥이랑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좀 피부 진정에도 좋고 그리고 얘네가 피부 장벽을 강화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좀 잘 썼던 부분인데 얘는 또 탄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서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탄력을 미친듯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울세라도 받고 스킨보톡스도 하고 있는데 얘가 아무래도 탄력을 또 담당해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발랐죠. 저도 여드름이 되게 심하게 나서 저는 화농성으로 되게 심하게 났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트러블이 엄청 예민해. 엄청 예민해서 요런 이렇게 진정 라인들 되게 좋아하는데 쑥 하면은 진정, 완화 이런 거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전 사실 이렇게 그 다 발라보고 싶어서 다 발라봤어요. 이렇게 풀세트로 다 발라봤는데 향이 너무 좋아. 맞아요. 일단 향이 딱 바르는 순간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향이야. 그 향이 좋아서 이렇게 향이 좋아도 되나? 이게 쑥향인가? 쑥향은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쑥떡 먹을 때 어땠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향이 너무 좋아서 우와 이 향이 좋다. 와, 그랬고 딱 두 번째 느낌은 진짜 산뜻하다. 산뜻해서 가볍고 우와 피부가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그건 또 비건이야. 아니 비건이 건강해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기분에 그래. 맞아 기분에 맞아 맞아. 그 딱 비건이니까 뭔가 산뜻한데 내가 트러블이 많이 나는 피부다 보니까 더 믿음이 가는 그런 이유기도 했는데 풀세트로 다 발랐을 때도 끈적이지 않아요. 저는 풀로 다 발랐는데도 피부가 딱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시호쌤이 두 개만 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스킨 쓰고 앰플 쓰고 그다음에 크림만 딱 써봤는데 아 크림의 향이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근데 역시 크림이 제일 베스트긴 하대요. 근데 그랬는데 딱 느껴졌어. 아 이거 트러블 나는 분들이나 맞아요. 그 약간의 그런 유분이 좀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 쓰잖아요. 피부 진짜 좋아질 것 같아. 그 진정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밸런스 안 맞아서 건조한데 막 겉에만 트러블 나는 분들 있죠. 이런 거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딱 처음에 쓰고 한 일주일만 쓰잖아요. 피부가 좀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얘를 처음에 딱 발랐을 때 약간 건조한가? 이 느낌이 살짝 들다가 그게 오래 안 가. 금방 다시 좋아 촉촉해지거든요. 향이 좋다, 촉촉하다, 가벼운데 이 느낌이 들어서 요거 하고 딱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이 안 밀려요.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화장이 너무 잘 먹고 되게 가볍게 잘 먹어서 되게 좋았고 일단은 이게 무슨 느낌 들었냐면 그 향이 나니까 우리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데 나한테서 되게 좋은 냄새가 나겠구나라는 느낌이 맞아. 들어서 나 어저께 근데 이렇게
우리 치킨 먹으러 갔는데 치킨집 옆에서 그 두 분이 이렇게 얼마 안 됐나 봐.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 크림 바르면 얼굴 향기 날 것 같아. 근데 그럼, 요즘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봐. 나 되게 보는 내가 못 보겠더라고. 와, 근데 얼굴에서 향이 나면 되게 좋긴 하겠더라고. 근데 되게 좋은 향이 나고 저는 이제 에이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 이건 풀세트를 다 바르니까 너무 좋아. 그 기분이 엄청 좋은데 사실 베스트 제품은 시오쌤이 쓰고 있는 이렇게 두 가지래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를 올리브영에서 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리필 팩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비건이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얘를 다 쓰면 여기다 넣는 거 그냥? 네.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준대요. 근데 이거 자체도 너무 저한테 되게 심각한 느낌이거든요. 아이디어가 좋은데? 그죠? 이게 왜냐면 저희가 막 샴푸나 아니면은 막 퐁퐁 이런 거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크림은 저 처음 봐가지고. 우리가 뭘 안 해준 줄 알아 지금? 어떤 거? 제품 제형을 안 보여드릴게요. 제품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제품 제형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그리고 8가지의 유해 성분이 안 들어가 있대요. 이건 자막으로. 못 외우니까 자막으로.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여드름 걸스들에게는 아주 믿음직한 느낌이 들었고 촉촉해. 약간 콜라겐 느낌, 콜라겐 크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촉촉해요. 이렇게 광이 돌고. 아니, 얘는 쑥크림입니다. 쑥크림.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촉촉하게 발림성이 좋은 다음에 이게 나중에 싹 먹어서 피부에 흡수가 되거든요. 이게 피부에 이렇게 싹 흡수가 되면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화장이 되게 잘 먹어요. 화장 잘 먹는 크림으로도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그게 많대. 한 번 사고 나면 두 번, 세 번 재구매율이 높은. 재구매율이 안 떠오르니. 단어가 왜 안 떠오르니. 재구매가 되게 많은 제품으로도 유명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같은 흰창콩 탄력 세럼이라고 해서 그 세럼인데 시오쌤은 저는 이렇게 약간 두 번 정도 세럼 짜도 저도 한 번 안 짜는 것 같아요. 한 두 번 짰었는데 시오쌤은 여러 번 짰더라고. 늘. 엄청. 늘 엄청. 이 정도의 그 아예 완전 묽은 세럼이 아니라 발랐을 때는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나는데 처음에 약간 그 끈적임이 같이 있어서 근데 바르지 않아요? 진짜 산뜻해요. 저도 그래서 이게 엄청 산뜻하고 또 이게 메이크업을 잘 먹다 보니까 나이트크림도 나이트크림이지만 데이크림으로 정말 사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위에 쿠션이나 이렇게 베이스를 하게 되면 제가 쓰던 거랑 좀 상태가 진짜 이게 엄청 피부가 예쁘게 싹 먹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매트 하나인데 되게 잘 먹어요. 위에다 바르면 잘 먹어요. 그리고 촉촉한 쿠션 같은 거 쓰셔도 좋고. 근데 저는 이게 아무래도 살짝 진정 라인이다 보니까 진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조금 피부에 열감도 있고 붉은기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커버를 위해서 매트한 걸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조합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쓴 쪽이랑 안 쓴 쪽을 보면은 아무래도 광이라든지 커버력이라든지 그리고 피부가 잘 먹은 느낌이 자체가 틀려서 되게 잘 먹어. 잘 뜨지 않고 되게 잘 먹고. 근데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받아들임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약간 요 느낌 발랐을 때 좀 촉촉한 쿠션을 바르고 싶다면 바르시면 되고 좀 나는 매트한 게 좋겠다 하면 매트한 거 바르셔도 되니까 그럼 쿠션은 이제 개취.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미스트예요. 요건 미스트고, 어린수 진정 미스트라고 해서, 뭐, 처음에 저는 딱 그, 샤워하고, 씻고 나오면서, 저는 씻고 나오는 순간에 건조하면 너무 싫거든요. 아침에 요즘에 사실 문 열어놓고, 요즘에는 문 열어놓고 자잖아요. 근데 약간 춥더라. 살짝 약간 닿긴 하는데, 그래도 얼굴에 그, 방 안 가득히 건조함이 있어서 얼굴이 건조하더라고, 그 사이에. 그때 이 미스트를 바르면서 나와요. 바르고 딱 나오면은, 아, 향 좋지. 이렇게 바르고 딱 나오면 향이 되게 좋은데, 그때 기본적으로 저는 미스트 좀 뿌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토너 이렇게 솜에다 묻히기도 하고, 손에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토너 바로 쓰면서 발라보세요. 근데 이 토너 되게 딱 지금 처음 봤는데, 향이 너무 좋아. 엄청 워터리해서 되게 산뜻할 것 같아요. 딱 발랐을 때. 향도 너무 좋고. 향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요거가 그 플루이드. 약간 세럼. 이거 좋아. 근데 이것도 산뜻하고. 좋은 향이 겹겹겹겹 돼서 이거 할 때 좀 목도 바르거든요.
근데 진짜 피부 예민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라인일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이 라인은 저는 크림밖에 못 써봤는데 지금 제가 테스트하면서 느낀 게 전체적으로 엄청 산뜻하고 가벼우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사용했을 때 뭔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유분지거나 트러블을 일으킬 만한 느낌이 아니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이에요. 딱 진정이 되게 좋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 그 다음에 탄력 없는 분들, 그리고 이제 건조한 분들도 되게 좋고, 그리고 트러블 많은 분들 있죠. 트러블 많은 분들 특히 추천. 저 트러블 많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고 가볍고 좀 화장 안 먹는 분들 다인데? 네, 그런 분들한테 되게 좋고, 요건 앰플. 앰플 되게 투명해요. 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근데 마클러 이런 제형은 아니고 요 정도 살짝 요 정도 끈기가 있는 그런 앰플이고요. 근데 요게 향이 너무 좋아서 인기가 많대. 그래서 디퓨저가 요건 본품인데 저희가 이제 그 같이 그 작은 샘플이 같이 나가나 봐요. 근데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리지널 향이 들어왔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사실 이 그 담당자분 얘기로는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팔면 팔수록 손해래. 아. 워낙 원료 자체를 되게 좋은 걸 쓴대요. 원료 자체가 되게 비싼 걸 써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더 가까이 있어도 자신 있는 그런 향이 되는데, 약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써본 것들이 좋아서 좋다고 알려드리는 건데,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풀라인을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시오쌤은 이렇게 가볍게 좀 섞어 쓰는 거 좋아하셔서 이렇게 좀 베스트템이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라인 쓰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쓰는 욕심쟁이. 풀세트를 쓰는 거를 좋아. 건조하니까 다 바르고 싶어. 그건 맞아. 건조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이게 많지가 않다? 봐봐. 미스트 뿌리고 살짝 나와서 스킨 바르고, 플로이드 바르고, 이렇게 앰플 바르고, 크림이야. 그러면 솔직히. 저녁에는 그 사실 바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화장을 두 개 했다면, 뭐 아침에 이렇게 약간 스킨까지 발라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했다면은 저녁에는 저는 요 정도 가도 될 것 같아요. 쑥은 정말 말 그대로 진정이기도 해요. 진정이 그냥 먹는 쑥도 되게 진정이나 피부 미용 효과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 쑥 자체가 얼굴에 느껴졌을 때 되게 편안함과 가벼움이 많이 느껴져서 처음에 약간 건조한가 싶다가 차츰 좋아지면서 되게 편안한데? 이 느낌으로 다 오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잘 먹기 원하는 분들 추천, 트러블 많은 분들도 추천, 그 진정 필요한 분들 추천, 가을에 추천. 아, 그리고 여기에 이게 쑥이랑 판테놀이 들어 있어가지고 피부 장벽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트러블이 나서 조금 피부 장벽이 무너지신 분들이 사용했을 때 피부 장벽을 좀 다시 쌓아줘서, 좀 평상시에 내가 너무 예민해서 피부 장벽이 좀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얘기 안 한 줄 알아요? 뭐요? 제품 이름 얘기 안 했어. 아니 이거 잘 나가고 순간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치 이거 볼드모트처럼 이름을 얘기 안 해줬네요. 한율 제품이에요. 한율 제품 많이 알기도 아시는데 그 이미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저희가 브랜드 이름 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어린 쑥 느낌처럼 이렇게 예쁘게 쑥 느낌으로 포장지도 되어 있는데, 이거 패키지 이벤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한율 어린 쑥 크림을 사면 1+1으로 이렇게 50ml 리필 세트가 같이 가고, 그리고 이 힘찬 콩 15ml 증정을 같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몰에서는 이 디퓨저를 같이 주신다고 하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니는 본품인데 샘플. 샘플인데 그건 온라인에서만. 오프라인에서는 없대요. 온라인에서만 주고. 근데 이거 자체가 왜냐면 이게 1+1에다가 플러스에다가 여기다가 세럼까지 주시니까 1+1 하는데 30%까지 한다고요? 대박이다. 진짜.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되게 좋거든요. 가격 생각보다 되게 진짜. 그 딱 발라보면 산뜻하고 가벼운데 편안하거든요. 진정된 느낌이 있는데 가격 너무 괜찮은데. 그니까요. 저 한 그래도 최소 한 이거 하나에 3만 얼마? 4만 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해서 지금 2만 5천 얼마면은 진짜 싼 거죠. 너무 싼데? 이거 진짜 싼데요? 그리고 좀 남성 제품 중에 좀 화장품이 여성 제품에 비해서 조금 센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순한 애들을 쓰면 진짜 훨씬 진정이 좋은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거 한번 여자친구분들이 추천해줘서 약간 선물을 해주거나 이래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당연히 여자분들은 화장도 잘 먹고 가볍고 그 민감한 피부, 예민한 피부, 트러블 나는 피부 이런 피부는 다 좋으니까 그런 분들 특히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남자분들도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좋고, 그냥도 괜찮고 특히 더 좋다는 거지. 그런
분들은 꼭 쓰시면 좋겠다는 거지. 저희가 광고이긴 하지만 정말 시오쌤 저랑 둘 다 써보고 정말 좋아서 그리고 충분히 알아봤어요. 우리도 잘 나가고 주변 분들도 되게 많이 좋다고 하셔서 추천드린 건데 정말 가을에 또 트러블 일어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